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준 팀장님, 자 내일 메타버스 엑스포가 열립니다. 관련주 좀 주목해 볼만 하겠죠? 네, 뭐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내일부터 한 16일 정도, 3일 정도 메타버스 엑스포가 이제 코엑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름처럼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선보일 것이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 소유라든지도 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탈중앙화 그리고 개인의 콘텐츠 소유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웹 3.0 시대입니다. 개인끼리 이제 콘텐츠를 형성하고 중앙 시스템 없이 보안 시스템이 작동을 하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보안이 좀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정보 보안 관련주들의 몸값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보 보안주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도 하고 있고요. 또 의료 AI 솔루션 도입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의료 부분에 AI 기술을 활용해서 신약과 수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죠. 신약 개발이라는 게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엄청 길게 걸리면서도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약 바이오주에 항상 이제 악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요. AI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이런 신약 개발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비용도 낮출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과 제약 바이오 사업의 결합이 시장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주 워낙에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에서 또 투자 심리 개선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요즘에 AI 행사들 보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AI와 또 제약 사업이 어느 정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니까 또 관심주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과기부가 메타버스 생태계 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2월에 이 메타버스 전략을 발표하면서 확장현실 부분에 2천억 정도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메타버스 전문 기업 육성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제가 XM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은 그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부분에 강점을 갖춘 강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동사의 빅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요.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이제 다량의 데이터가 동시에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주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고객사를 신규로 확보를 하고 있죠. 중국의 성경은행과 양쯔메모리에 이어서 1분기에 중국 내 3개의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또 외형 성장 빠르게 또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회사인 신시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 기업으로 매년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장이 또 추진될 수 동사가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올해 초에 큰 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큰 시세가 나온 이후에 조정을 거쳤고 최근에는 추세 없이 횡보하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장기 이평선을 밑에 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있다라고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무난하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가 4,285원인데 현재 주가 근처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4,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9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중에서 앱샘 오늘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자, 관련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뭐 6월 14일이죠. 내일인데 이제 H2 이제 비즈니스 서밋이라는 게 이제 개최가 됩니다. 뭐 주요 국내 기업들의 총수들이 이제 수소 활성화를 위해서 2021년도에 이제 H2 비즈니스 서밋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SK나 현대차 그룹, 그다음 포스코 그룹 등 뭐 국내 17개 대형 그룹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쉬었다가 올해 이제 다시 개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모임을 한다, 이렇게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모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수소 연료전지 전시회인 H2 월드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뭐 국내외 수소 관련 기업 70여 개가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18년도 이후에 매년 이제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개최가 되다가 작년에 이제 리뉴얼이 되면서 좀 올해 또 새롭게 좀 더 확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뭐 수소 발전이나 수소 연료전지 그다음에 관련 소부장 업체가 대거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중국에서도 이번에 12개 수소 관련된 기관이 참여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중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서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한국 이제 수소 관련된 투자 기업들의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수소 상용차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안도 지금 뭐 추가적으로 지금 올해 작년보다 한 5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뭐 수소 모빌리티 선도 도시를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1,300여 대의 버스를 2030년도까지 수소차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만큼 수소에 관련된 특히 이제 상용차와 관련된 부분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돼서 일진 하이솔루스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소차는 이제 수소 저장 탱크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현대의 수소차인 이제 넥소의 수소 저장 탱크를 납품 중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수소 탱크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인 타입 4 용기를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뭐 1분기 영업 실적은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넥소향의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 이제 수소 상용차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 사항이 커지면서 이런 수소 저장 탱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뭐 서울시에서 이제 수소를 버스를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에 이제 수소 트럭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한 6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 5월 18일 이후에 외국인이 한 18만 주 정도 매수할 만큼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있다라는 점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난 작년 11월 달에 좀 큰 폭으로 오른 이후에 옆으로 조금 조정을 보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만 원대에서 3만 2천 원대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가격대는 한 현재 수준 한 3만 1,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인 3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손절은 28,0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소 관련주 중에서 일진 하이솔루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